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안녕하세요. 뱀개구리 아저씨입니다. 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동물의 이름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 동물의 형태와 분포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서식지를 통해 생태를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 이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이 녀석은 붉은기 거북입니다. 영명으로는 레드 이어드 슬라이더 또는 미시시피 레드 이어드 터틀이라고도 불리며 학명은 트라케미스 스크립타 엘레강스입니다. 붉은기 거북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IUCN에서는 생물들의 보존을 위해 종들의 멸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적색목록 범주를 살펴보시면 최소 관심은 멸종 위험이 가장 낮고 주니어, 치악 순서로 올라갈수록 높은 멸종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붉은기 거북은 IUCN과 한국에서 어떠한 범주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붉은기 거북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미국, 남미 등전 세계에 걸쳐 서식하고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붉은기 거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붉은기 거북 등갑의 길이는 20에서 30cm로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종에 속합니다. 등갑의 바탕색은 녹색 또는 갈색을 띠며 황백색의 섬무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눈 뒷부분부터 머리 뒷부분까지 뚜렷한 적색 반점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갑의 바탕색은 주로 황백색을 띠며 흑색의 불규칙한 반점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기 거북은 꼬리와 발톱의 길이를 통해 암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컷 개체들은 암컷 개체들보다 발톱의 길이가 더 길고 꼬리의 길이도 더 길고 두껍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성체의 크기는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공원이나 호수, 저수지, 하천 주변에서 다수의 붉은기 거북이들이 관찰되고 서식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붉은기 거북보다도 쿠터류 거북들과 노란배 거북 등 다양한 거북이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애완용으로 길러지다가 방사된 거북들로 대표적으로 관찰되는 외래종은 리버쿠터와 플로리다 레드벨리쿠터, 중국 줄무늬목 거북 등으로 다양한 종들이 발견됩니다. 현재까지 약 20여 종의 외래거북이 야생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들은 고유동물을 먹이원으로 포식하고 토종인 남생이와 자라보다 경쟁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 극심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붉은기 거북은 어디에 분포하는지 알아볼까요? 이 지도는 붉은기 거북의 관찰 지점 정보를 이용해 만들어진 붉은기 거북의 밀집도입니다. 붉은기 거북이 관찰되지 않은 지역은 흰색으로,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녹색, 중간인 지역은 주황색, 붉은색은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을 나타냅니다. 붉은기 거북은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붉은기 거북의 주요 핵심 분포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기된 경상도 주변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붉은기 거북이 서식하는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붉은기 거북이 분포한 지역의 고도 범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세 종의 거북들이 분포한 고도 81m보다 약간 낮은 고도 범위인 61m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붉은기 거북은 고도 24m부터 156m 사이에 주로 분포합니다. 붉은기 거북은 어디에 서식할까요? 붉은기 거북은 64%가 농경지역, 34%가 산림지역 주변에 출현하여 붉은기 거북이 가장 선호하는 서식 환경은 농경지역과 산림지역 주변에 위치한 강과 하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붉은기 거북이 선호하는 미소 서식지를 살펴보면 공원의 호수나 연못, 저수지, 하천, 강과 그 주변 지역을 선호합니다. 붉은기 거북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붉은기 거북은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며 11월이 되면 추위를 피해 물속에서 동면을 합니다. 번식기는 여름으로 5월부터 6월 사이 알을 산란합니다. 붉은기 거북을 관찰하고 싶다면 활동 시기인 4월부터 10월 사이 경상도에 위치한 공원 호수와 강, 하천, 연못이 위치한 주변 지역을 방문하신다면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야생동물들을 보호, 관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생물 다양성 감소종들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멸종 위험도 평가를 통한 국가생물 적색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UCN과 협력하여 고유종들을 세계 적색 목록에 등재하고 있답니다. 국가생물 적색 자료집을 다운받고 싶다면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보세요. 더 많은 동물들을 보고 싶다면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체험으로 오세요. 생생체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색다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를 클릭하여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